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. 경기도가 청년들의 국외기업 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. 내년에는 젊은 세대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예산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. 한주영 기자입니다. 여러 나라 국기를 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경기도의 국외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청년 100명입니다. 앞으로 4주간 일본과 말레이시아, 인도, 베트남 등 7개 나라에 파견돼 35개 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 실무 언어와 직무 교육, 기업 현장 체험, 무역 마케팅 실습 등을 익히고 현지에서 취업을 위한 면접도 볼 수 있습니다.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이게 제 적성에 맞다 싶으면은 계속 그 길로 갈 생각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대가 되고.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외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작은 성공도 맛보시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가라앉는 어떤 침전물들이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일, 여러분들의 행복, 저는 그런 걸 많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경기도는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특히 내년에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국외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8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 한편 경기도는 내년 본 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청년과 환경,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총 36조 1,344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6.9% 늘어난 수준입니다. 청년 정책에 3,423억 원, 기후 위기 대응에 1,269억 원, 첨단 산업 지원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4,601억 원, 지역 화폐 발행에 954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. 경기도는 내년에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어려운 경기 극복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SBS 한주환입니다.